사람 관계는 네한테 인연을 주는 거는 신께서 주는 거예요. 응? 인연법으로 인연을 주는 게 아까 양 따라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수행 따라 하자 그러고 막 이런 거는 인간 관계를 하게끔 신께서 인연을 준 거예요. 인연을 주는 거를 잘 살리 나가고 우리가 빛난 인연을 만들려면 노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연은 주었지만 노력을 안 했다면 언제 시간이 딱 되면 처단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인연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너희들 부모간에도 그렇고 사회의 선후배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은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면 방치한 만큼 방치하고 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첩에 뭔가 명함을 많이 받아놨다가 언젠가 보니까 이게 하나도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걸 싹 정리하고 남는 게 6장밖에 없네? 어째 수백 장의 명함이 지금 남는 게 지금 쓸만한 게 6장밖에 없냐? 명함만 받아놓고 사람들 관계를 안 하고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명함에 이 사람들을 인연을 다 줬는데도 너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관계들이 돼갖고 명함을 싹 처리하고 보니까 한 6장밖에 없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인연을 줬는데 네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한 6명만 남았는데 6명도 별로 내한테 크게 도움 안 되고 우승하는 연락할 사람만 6명이네. 요래갖고 어려워지는. 하나님은 네한테 필요한 걸 안 준 적이 없느니라. 모든 걸 다 주었다. 너는 절대로 불행하게 살게끔 안 준 게 없다 이 말이죠. 잘 주었는데 너의 노력으로 관리를 하나도 안 해서 밭에서 땅콩을 심어놓고 하나도 관리를 안 하니까 추수하러야 될 때 추수하니 땅콩 알맹이가 없네. 요래가 지금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도 그렇게 환경을, 인연을 안 준 적이 없다. 우리가 교회 가서 빌지요. 빌면은 뭐를 주느냐 하면 사람 인연을 줍니다. 절에 가서 빈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나면 신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인연을 줘요. 신께서 하는 일이 인연까지는 도와줍니다. 근데 인연을 만나고 나서 운행하는 건 너희들이 하는 거지 신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은 절대 그 영역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게 성불이에요. 목사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성불이에요. 근데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하고 니하고 관계는 너희들이 하는 거지 그건 신께서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약하면 목사한테 믿길 것이고 내가 아주 조금 갖춰가지고 갖춤 있어가면은 목사하고 상생을 할 것이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는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것을 공부를 기초 공부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건 방법이 없다. 내가 어렵다고 신께서 내한테 금덩어리를 갖다 보게도 벌리라 이래 놓고 쓱 안 가져와요. 왜? 신은 손이 없어. 손. 인간 같으면 손이 있고 이 기구를 쓰는데 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인연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금이 와도 인연이 오고 나서 금이 오는 거지. 독약을 받아도 인연이 오고 나서 독약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하기 나름대로 독도 될 수 있고 이게 약도 될 수 있다. 그죠? 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다.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불을 이룰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의 실력입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하면 항상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건 독이 되고 내가 노력을 하는 자라면
아무리 독을 줘도 이걸 명약으로 쓴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몫입니다. 여기까지 풀어놓고 뇌를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뇌를 필요한 곳에서는 가되 거기 가서 좀 거들면서 우리가 살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다. 바르게 가는 거하고 틀리게 가는 거는 180도로 다른 인생이 나옵니다. 황금밭인데도 황금밭에 가는 데는 내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그 가야지 황금하고 내하고 결합이 되는 거지. 황금은 분명히 가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황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황금 때문에 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할 때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서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뭉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어려워진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잘 돼갖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법칙이. 내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시 배우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래갖고 힘을 갖추러 간다. 요런 생각을 딱 정리해가 가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세상의 운영의 묘의 실력은 지금 저 사람이 닦아놓은 거지 우리는 잘못해갖고 옆으로 갔다 이 말이죠. 이러면 거기에 갈 때는 내가 그걸 배우는 입장으로 가야 돼. 배우는 입장으로 갈 때는 항상 내가 어리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3년간은 말없이 고마워하고 뭐든지 도움을 받아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시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했다가는 난중에 신께서 네가 도와주는 사람인지 네 욕심을 내는지 정확하게 달아봅니다. 이때 어떤 일이 탁 나거든. 이때 길 탁 막히고 막 꼬입니다. 그때는 인간관계까지 다 꼬이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가 내동댕이 치집니다. 큰일 나는 일이 생기죠.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 가서 내가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분야에서 똑똑한 것이지 어떤 분야하고 주파수 맞출 때는 또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우리가 비굴하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모지렘을 갖추어라. 얼마간? 3년간. 그러니까 자존심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죽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알고 나면 우리가 몰랐던 걸 지금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또 배워야 되겠구나 이러고 힘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삶의 영역이 딱 안착됩니다. 이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